이번에는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. 말씀드렸지만 크랜베리 치킨 샌드위치 안에 속 내용물은 직접 다 만들어야 되는데 닭가슴살, 냉동 닭가슴살 사용해요. 저도 냉동 닭가슴살을 삶아서 잘게 찢어서 또 다져서 이렇게 300g 들어갔고, 여기 보이시죠? 양파 35g 정도? 네, 이렇게 다져서 넣고, 호두도 30g, 굵게 다져서 넣었고요. 그 다음에 건 크랜베리 50g. 요것도 마찬가지. 다 넣었어요. 전부 살짝 굵게 다져서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요거는 요플레, 과당 요플레 100g 하나 넣으면 되고요. 마요네즈는 120인데 너무 이렇게 질어져서 샌드위치를 썼을 때 위에 이 소스가 너무 올라와요. 지저분하게. 그래서 간 보면서 한 100g 정도? 그렇게 줄여서 내가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뭐 올리고당, 소금, 후추 요렇게만 넣고 일단 버무려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치킨 크랜베리 샌드위치의 안에 제일 중요한 내용물은 완성이 됐고요. 샌드위치